오랜만에 네이버에서 노터스를 검색했습니다. 그랬더니 연관 검색어에 노터스 니클로사마이드가 보입니다. 니클로사마이드가 뭐지? 알고 보니 니클로사마이드는 구충제입니다. 구충제는 몸 안에 기생충을 없애는 약이죠. 구충제의 니클로사마이드 코로나19 바이러스 3일 만에 완전 제거.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자 제약사들은 앞다퉈 구충제 니클로사마이드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잠깐, 과거에도 비슷하게 2019년에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이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펜벤다졸이 최근까지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가 전혀 없으며 동물 실험에서는 간 종양을 촉진시킨다는 상반된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엔 항암 효과의 펜벤다졸이 아니라 코로나19 효과의 니클로사마이드입니다. 대웅제약은 니클로사마이드로 페럿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페럿은 바이러스 감염에 민감해 적합한 동물로 평가받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페럿에게 구충제 니클로사마이드를 투여했는데요. 3일 만에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이어 4일차에 실험군과 대조군의 콧물을 조사했는데요. 실험군에서 유의미하게 바이러스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가 사라지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가 억제됐고 폐에서 염증도 생기지 않았다. 대웅제약의 CRO 업체가 바로 노터스입니다. 노터스는 대웅제약의 니클로사마이드에 대한 햄스터 모델 효력 시험을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노터스의 경우 대웅제약이 니클로사마이드로 코로나19 치료제 상용화에 성공하면 수익금의 2%를 받게 됩니다. 한국 파스텔르 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국내 비영리 연구기관입니다. 전 세계 25개국에 분포되어 있는 파스텔르 연구소 국제 네트워크의 일원입니다. 감염병 퇴치와 신약 개발 등에 주로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 파스텔르 연구소는 니클로사마이드로 세포 실험을 했는데요. 그 결과 렘데시비르보다 40배, 클로로킨보다 26배 높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활성을 확인했습니다. 클로로킨은 말라리아 예방약이면서 치료제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간헐적으로 사용됩니다. 클로로킨은 1934년 한스 안데르자크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클로로킨의 심각한 부작용으로는 시력 문제, 뇌전증 발작, 재생불량성 빈혈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클로로킨보다 독성을 낮춘 약이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입니다.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은 1955년 미국에서 의료용으로 승인되었습니다. 2019년 미국에서 122번째로 많이 처방된 약입니다. 하이드록시는 OH를 의미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클로로킨과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에 대한 논문이 The Lancet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The study was originally published on May 22nd. 이 연구는 5월 22일에 최초로 게재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발하고 6개월쯤 되었을 시점이 2020년 5월 22일입니다. 그러나 보름 만에 retraction, 2020년 6월 5일 해당 논문은 철회됩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고 왜 철회되었을까? 논문에 담겨있던 내용은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논문의 논조는 summary와 background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문제의식도 엿볼 수 있죠. 무엇을 연구할 건지도 알수 있습니다.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또는 클로로킨은 코로나19 치료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는 저자들의 문제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Despite no conclusive evidence of their benefit. 이 점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연구자들의 눈에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확실하게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또는 클로로킨이 사용되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이쯤에서 연구자들의 연구 목적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19 치료제로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조사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훑어보고 곧장 리서치로 달려가서 읽어보면 논문의 핵심 주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병원 671곳에 96,032명의 중증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가자 숫자가 4만 명대니까 9만 명은 숫자가 상당히 많죠. 과연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 리서치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문단 in summary에 모든 핵심 주장이 다 들어 있습니다. No evidence of benefit. 효과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실부정맥의 위험 증가 및 COVID-19으로 인한 병원 내 사망 위험 증가.
효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임상시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무작위 임상시험에서 긴급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사용하면 안 된다.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더 란셋에 실린 논문이니까 믿어야죠. 다른 저명한 학술지에도 실렸습니다. 그런데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논문 3개 철회, 재검토로 의료계 파장, WHO도 이번 결과 기반으로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관련 임상시험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코로나19에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크다고 발표한 논문은 WHO의 임상시험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은 철회되었죠. 왜 철회된 걸까? 지난달 28일 전 세계 의료진 180명 이상이 연구팀의 논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오픈레터를 작성해 발표했다. 의료진들은 외부 분석을 위해 연구팀이 사용한 데이터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데이터를 공개하는데 거부했습니다. 이어 6월 2일 더 란셋은 데이터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로 이번 논문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연구팀은 6월 5일 연구의 데이터 출처의 유효성을 입증할 수 없다면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역시 세계적으로 저명한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의 논문도 철회되었습니다.